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28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영웅 씨의 노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아주 전형적인 트로트 리듬인데 노래 속도가 조금 빨라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곡의 반주를 할 수 있는 리듬과 함께 전주 부분에 약간 뭐랄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살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A 마이너, 그리고 E 코드, 그리고 G 코드, 그리고 B7, 그 다음 F, D 마이너, 그리고 C 코드. 네, 코드는 뭐 간단하죠. 자, 이 곡의 리듬은 아주 전형적인 트로트 리듬입니다. 트로트 리듬 패턴 보시면 저음부, 고음부 나눠치죠. 저음부는 뭐 6, 5, 4번 줄 정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치고 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 땅 치고 살짝 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가 바닥이고 내 손이 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땅, 땅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땅, 땅. 그 다음에 고음부 같은 경우는 1, 2, 3번 줄만 친다기보다는 뭐 전체를 다 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궁따, 궁따, 궁따라, 궁따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왼손 뮤트하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궁따, 궁따, 궁따라, 궁따. 자, 요거 연주할 때 손목으로 해야 됩니다. 손목은 이렇게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바닥이 약간 네, 뭐 완전히 하늘을 보는 건 아니지만 약간 내 몸쪽으로 네, 제가 위에서 봤을 때 손바닥이 살짝 보이는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궁따 궁따 손목으로 그래서 궁따 궁따 궁따라 궁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리듬표에 보시면 점이 하나씩 찍혀 있죠. 스타카토 표시인데 궁따 칠 때 짧게 끊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A 마이너다 궁따 궁따 궁따라 궁따 이런 식으로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커팅을 넣어가면서 짧게 끊어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개방연에서 기본 코드를 잡고 연주하는 것보다는 하이 코드로 이렇게 연주하는 게 더 편해요. 리듬 연주만 보자면 그런데 이 곡은 뭐 대부분 다 기본 코드로 돼 있으니까 기본 코드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트 리듬을 손가락으로 연주할 때는 패턴 보시면 5단, 6단, 5단, 6단 이렇게 돼 있죠. 노래가 조금 느릴 때는 5단, 6단, 5단, 6단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서 5단, 6단, 5단, 6단 이 정도로만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A 마이너 잡고 한번 5단, 6단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도 이제 커팅을 손을 제껴서 넣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연주할 때 A 마이너의 근음은 5번 줄 라죠. 그리고 6번 줄 여기가 서브 베이스예요. 1도, 5도, 1도, 5도 이렇게 되는데 1도와 5도를 베이스와 서브 베이스 1도, 5도, 1도, 5도 이렇게 연주하는데 대부분의 코드는 5번 줄이 근음이면 6번 줄이 서브 베이스 그 다음에 4번 줄이 근음이면 5번 줄이 서브 베이스 그 다음 6번 줄이 근음이면 5번 줄이 서브 베이스예요. 대부분의 코드는 자 그래서 이 곡에 나오는 코드별로 살펴보면 A 마이너 같은 경우는 5단, 6단 이렇게 되고 그리고 E 코드 같은 경우는 6단, 5단 이렇게 돼요.
그리고 G코드 같은 경우는 솔이 이름이고 오음은 솔라시도레, 레가 오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솔단 레를 치려면 4번 줄 쳐줘야 되죠. 네, 솔단 레단 이렇게 쳐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연주하다 보면 바빠요. 그래서 그냥 6단 5단 네, 원래는 6단 4단 이렇게 쳐주면 훨씬 더 뭐랄까 찰지고 감칠맛 나는 트로트 연주가 돼요. 6단 4단 그런데 연주하다 보면 그냥 바쁘니까 6단 5단 네, 이렇게 연주한다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 B7 코드 같은 경우는 코드 그림에 보시면 6번 줄은 안 치는 걸로 돼 있죠. 5단 치고 6번 줄 그냥 치면 큰일 납니다. B7의 서브 베이스는 C에서부터 세보면 C, 도, 레, 미, 파 파가 아니고 파샵이에요. 근음은 5번 줄 2프렛 C 5단 그 다음에 파샵은 중지를 올려서 6번 줄 2프렛 잡고 근데 B7이 가장 어렵죠. 이렇게 5단 중지 올려서 6단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5단 6단 5단 6단 이렇게 되고 F코드는 6단 5단 그 다음에 D마이너 4단 5단 그리고 C코드 5단 6단 자 여기서도 C코드 만약에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2, 4, 5번 줄만 잡으시는 분들은 5단 치고 나서 약지로 6번 줄 3프렛 5단 6단 이렇게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리듬 스트로크 패턴과 핑거링 패턴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 이걸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노래를 자주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연주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피크를 들고 방금 우리가 피크로 연습할 때는 그냥 대충 저음부만 쳤죠. 요렇게 했는데 5단 6단 5단 6단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까요? A 마이너 잡고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 연주 연습하실 때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약간씩 틀려도 되니까 과감하게 5단 6단 6번 줄 치면서 5번 줄 같이 쳐도 괜찮아요. 하지만 5번 줄과 6번 줄이 어느 정도 구별된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연주가 굉장히 더 탄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악보 첫 마디 딴단단 따라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악보 첫 줄 그리고 아랫줄 내려가서 두 번째 줄 그리고 그 아랫줄 내려가서 세 번째 줄까지 전주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전주 부분은 원곡의 느낌을 따라서 이따가 배워보기로 하고 자 아랫줄 내려와서 12번째 마디부터 먼저 리듬 스트로크로 연습해 볼게요. 지금은 베이스는 구별하지 않고 저음부 고음부 이렇게 치는 걸로 더벅더벅 요게 한마디죠. 그 다음 그 걸음으로 그 걸음으로 이렇게 되고 어느 세월에 똑같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아마 여기 F, E코드 나오는 부분이 이 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F코드를 굉장히 신경 써서 빨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잡자마자 E코드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 F, E 같이 해볼게요. F로 궁각, 궁각 그 다음에 E코드로 궁따락, 궁각 이렇게 시작 이렇게 그 앞에 어느 세월에 A 마이너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오 네, 이 부분만 잘하시면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가면 D 마이너 저 푸른 하늘 A 마이너 새들처럼 C 코드 날개를 달고 와야죠. E 코드까지 온 다음에 맨 마지막 마디 엘리베이터 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다운어 표시가 돼 있죠. 엘리베이터 하. 네, 요 노래 멜로디랑 똑같은 리듬으로 딴딴따란딴딴 이렇게 E 코드 잡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엘리베이터.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12번째 마디부터 방금 연습한 엘리베이터 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할게요. 하나, 둘, 시작. 버버, 버버. 세월에 내게 떠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 21마디 부분 여기 뭐 A 마이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디 F E는 방금 연습했던 데랑 똑같고 아랫줄 내려오면 더 늦기 전에 D 마이너, A 마이너 돌아와요. 그리고 빨리빨리 오세요. 요 부분 D 마이너에서 한번 짠치고 C 코드 한번 짠치고 굳이 구별하자면 앞에 D 마이너는 짧게 빨리빨리 오세요. 이런 식으로 D 마이너 짠 치고 소리 죽인 다음에 C 코드 C 코드는 길게 빨리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짜짜라 짜라 짜라 이렇게 가는데 자, 요 부분까지 바로 윗줄부터 두 줄 같이 해볼게요. A 마이너부터 하나 둘 시작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30마디부터 여기 계속 같은 연주예요. A 마이너 F E 코드 잡고 아래로 내려와서 내니마 보고 푼 나의 사람아 D 마이너 그리고 C 코드 다음에 맨 마지막에 E 코드 다음에 괄호 치고 D 마이너 C B 7 돼 있죠. 요 부분 이제 그냥 E 코드만 잡고 궁닥 궁닥 궁따락 궁닥 이렇게 연주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궁다 E 코드로 궁다 두 번째에서 D 마이너 궁다 C 코드 B 7 네 궁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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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으로 여기 한번 연습해 볼까요? E D 마이너 C B 7 먼저 천천히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약간 빠르게. 하나, 둘, 시작. 요렇게. 자, 그러면 맨 앞마디 34마디부터 방금 연습한 E, D 마이너, C, B 7 지나서 그 아랫줄은 A 마이너로 들어갑니다. 자, A 마이너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내니마부터. 하나, 둘, 시작. 내니마. 보고픈 내니마 사람아. 어허야.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여기 계속 연주 똑같고 아래쪽 내려오면 F, E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요렇게 있는데 요 부분에 1번이라고 써져 있죠. 요 1번 연주는 잠시 후에 전주 부분 연습하면서 배울 텐데 E 코드 1번 들어가는 부분 짠 계단 여기서 노래 박자대로 칩니다. 계단 그 다음에 B7에서는 말고 네 단단단단단단단단 그 다음에 E 코드에서 짠 엘리베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자 같이 해볼게요. 1번 1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이 코드예요. 시작.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자 이번에는 피크를 두고 핑거링으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다시 12번째 마디로 올라와서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자 A 마이너 5단 6단 이렇게 되죠. 그리고 A 마이너는 쉬운데 F 잡을 때 발에 먼저 해줘야 돼요. 1단계 먼저 잡으면서 9단 F를 먼저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6단 5단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E 코드 6단 5단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을 내려가서 D 마이너 4단 5단 A 마이너 5단 6단 C 코드 5단 6단 그 다음에 E 코드 6단 5단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이 부분은 손으로 아까 리듬 스트로크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딴딴따란딴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올리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6, 3, 2, 1번 줄 다 튕기면서 엘리베이터 하 이런 식으로 올리는 부분만 빼고 엘리베이터 하 이렇게 이 부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엘리베이터 하 다시 한번 시작 엘리베이터 하 이렇게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12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걸음으로 어느 소리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21마디부터도 방금 했던 연주랑 같고 25마디 부분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이 부분 아까 리듬 스트로크를 할 땐 빨리 빨리 오세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빨리 오세요. 이렇게 바로 앞에 25마디 D 마이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30마디부터도 뭐 5단, 6단 이렇게 연주를 하고 아랫줄 내려와서 34마디 부분 맨 마지막에 E 코드 부분 있죠. 여기는 이렇게 핑거링으로 연주할 때 더 돋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맨 처음 E 코드를 베이스를 6번 줄 치면 미래 도시 가는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핑거링으로 할 때는 E 코드 베이스를 4번 줄 여기도 미예요. 그래서 미 그 다음에 D 마이너 그 다음에 C 코드 B7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34마디부터 아랫줄 A 마이너 들어가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님아 고픈 나의 사람아 어허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연습한 요 핑거링 연주나 아니면 아까 연습했던 리듬 연주 이게 둘 다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피크로 얼터드 베이스 베이스를 왔다 갔다 이렇게 치면서 연습할 수도 있어요. A 마이너로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이 곡 같은 경우는 약간 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피크로 이렇게 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앞부분 더벅더벅 그 걸음으로 요 한 줄이나 그 아랫줄 정도까지만 베이스 살짝 골라서 치다가 뒷부분부터는 그냥 골라치지 않고 요렇게만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번째 마디로 와서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여기서부터 아랫줄까지 베이스 골라가면서 A마이너서 5단 6단 5단 6단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정확하면 좋죠. 정확하면 좋은데 너무 정확하게 치려고 하다 보면 리듬이 밀려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가 5번 줄 정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5단 6. 6 치면서 5번 줄 같이 쳐도 괜찮아요. 자, 12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하나요? 옆으로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가야죠. 하! 이렇게 됩니다. 아마 원곡 속도대로 맞춰서 치시려면 이 부분까지만 쳐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손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연습하실 때도 실제 남들 앞에서 연주하실 때도 이 부분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뒷부분부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치기도 바빠요. 사실은 바쁘고 조금 힘들어요. 자, 이제 전주 부분 배워볼 텐데요. 전주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그냥 기타 솔로로 할지 아니면 리듬과 섞어서 할지 하다가 그냥 재미삼아 기타 리듬과 함께 섞어서 배우는 걸로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디 보시면 자, 5선 악보랑 아래 타브 악보랑 약간 달라요. 5선 악보 A마이너 부분 라미라 그 다음에 E/G샵 부분 솔, 미, 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 타브 악보에 보시면 라, 3번 줄 E프렛 아래에 짝대기 하나 있죠. 요거는 A마이너 코드를 잡고 여기 라 소리가 같이 나게 원래 멜로디만 치려면 A마이너에서 라, 미, 라, 3, 4, 3 번 줄 요렇게만 치는데 요렇게 자 A마이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E 코드 솔 미 솔 시작. 자, 라 미 라 솔 미 솔 요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에는 E 코드이고 5선 악보에는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타브 악보에는 E 코드를 한 번짝 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짠따리라 따라라란 이렇게 가는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자 먼저 앞부분만 해볼게요. 짠 그 다음에 4번 줄 따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그 다음 다시 2프렛 여기까지 시작. 그 다음에 라시돌에 나와 있는데 지금 E 코드에서 약지가 4번 줄 E프렛 잡고 있죠. 약지를 그대로 제끼면서 3번 줄 예, 이렇게 손 들어서 잡으려면 어려워요. 그냥 E 코드에서 손가락 제껴서 3번 줄 누르면서 라 그 다음 C 개방형 도 자, E 코드 부분 다시 보여드리면 요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됩니다. 약간 빠르게 해볼까요? 시작. 요렇게. 그리고 이제 A 마이너 부분 멜로디 뭐 코러스 멜로디가 들어가죠. 짜짜짜라짜라짜라. 요거랑 같은 멜로디로 기타를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시면 2번 줄 1프렛 도. 요게 짜짜짜 멜로디인데 A 마이너 그냥 같이 치면서
여기까지 짜짜짜라까지 시작. 그 다음 짜라짜라 부분은 A 마이너에서 짜라짜라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시 시작. 이렇게. 그래서 여기 A 마이너 한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자,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도도 도시라 도시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도시라 이렇게 이렇게 풀링 오프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은 일렉 기타로 연주되는 부분이고 그 앞부분은 기타가 아니에요. 그냥 그 멜로디를 합쳐서 해봤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 도도 도시라 도시라 이렇게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G코드 부분 G코드 잡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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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를 G코드에서 뭐 요거 검지로 이렇게 검지로 3번줄 리프레 잡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중지를 잠깐 떼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그냥 G코드 유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잡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이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네 딴딴따란딴따란딴 요 G코드 부분도 멜로디 자체는 아까 방금 연습한 A마이너랑 같아요. 멜로디는 같고 키가 바뀌면서 한음씩 내려온 거예요. 자, 요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번 더 할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E 코드 부분 짠. 계단 이렇게입니다. 시작. 계단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아홉 번째 마디 엘리베이. 네, 뒷부분은 그냥 길게 빼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죠. 다시 한번 시작. 엘리베이.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A 마이너 부분 요 부분 멜로디가 사실은 원곡에서 기타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터 하는 부분에 원래 반박자 쉬는데 A 마이너 그냥 짠 치고 그 다음 멜로디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시작. 짠. 한번 더 할까요? 시작.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A 마이너 다시 잡고 짠 치면서 3번 줄 리프레 라가 소리가 나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네, 새끼 손가락으로 여기 하는 거예요. 요 부분 라미 파미 요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같이 한번 시작. 그 다음에 라시도미 하는 부분은 다시 A마이너 짠 치면서 이렇게 자 라시도미 시작. 이렇게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자 그래서 바로 앞마디 A마이너부터 여기 두 마디 연결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주 부분 살짝 끊어가면서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A 마이너 부분 요 두 마디만. 시작. 자,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G 코드. 시작. 그 다음 E 코드부터 끝까지 갑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전주 부분 연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연습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리듬 잘 파악하고 원곡의 느낌을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코드와 함께 연주를 하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게 연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잘 익히고 나서 이런 식으로만 연주해 주셔도 되게 뭐랄까 원곡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굉장히 연주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임영웅 씨의 노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제가 연습하면서 미리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리듬 스트로크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리듬 스트로크로 요것도 배웠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원곡과 맞춰서 연습해 보시면 요것만 따라치기도 굉장히 바빠요. 하지만 앞부분에서 미리 겁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먼저 천천히 연습하면서 이 손목의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손목이 어느 정도 풀어져야 원곡과 맞춰가면서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 속도예요. 아무튼 잘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기타 실력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처럼 쭉쭉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